신석주하고 대체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대행수가 얼마를 적었어? 3만 냥. 그 양반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좀 심했구만. 신석주 그놈하고 무슨 거래를 했냐고 물었다. 어허, 명색이 유기전 대행수한테 놈이라니요. 자자자자, 흥분하지 마시고 이리 앉으세요 형님. 신석주한테 개수작하지 말라 그래. 고작 3만 냥이라니. 내 손으로 천가갯줄을 불사질러 태우면 태웠지. 신석주 아가리에 처넣진 않는다. 천가갯주가 당신 건가? 뭐라? 3만 냥이면 좀 억울하다 싶긴 하겠지만 포기하시오. 이미 대행수는 모든 일을 알고 시작한 것이니 맞대거리 해봐야 좋을 것도 없어. 그냥 곱게 대행수한테 넘기시오. 3년을 공들였다. 근문에서도 책문에서도 내가 무슨 짓을 벌렸는지 네가 알기나 해. 둘이 무슨 구린 작당을 했는지 알 바 없지만 난 못 줘. 신석주한테 절대로 못 넘길 테니까 네가 수습해라. 네가 천오수. 당신과 천오수 사이의 일을 신석주가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 신석주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목숨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깟 천가객주가 목숨보다 소중하오. 뭐라? 그깟 천가객주 이놈이. 이런 청년의 자식인. 죽고 싶으냐? 이놈이 정녕 죽고 싶어. 보여라. 이놈이. 니놈이! 이 세상에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해도 김학준이가 기생천년의 서출나버랑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하지. 가라. 가서 대행수한테 천가갯줄을 곱게 넘겨. 이놈! KBS